부끄럽고 저희한테 중요한 경기였고 두 경기를 이기는 일을 해서 16대 8점 대한민국 피격전사들의 철벽 수비 지치지 않는 체력과 뛰어난 조직력 자 디펜스가 잘 안되고 또 네. 아쉽네요 아, 거침없는 네. 공격으로 끊임없이 그리스 문제를 위협한 대한민국 전반 7분 터진 이종수의 선제골과 탁월한 스피드와 순발력을 보여준 박재성의 그림같은 쐐기골로 2대0 대한민국의 첫승 우리 태극전사들은 완벽한 승리를 국민들에게 선사해 주었다. Ich glaube, starke Mannschaft ist, wo jeder Spieler jeden Meter geht. Und wir haben dann versucht, die Enttäuschung zu überwinden. Wir hatten auch in der einen oder anderen Situation nicht das nötige Glück. 그리스전의 승리는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세계 언론들의 태도도 칭찬 일색으로 180도 바뀌게 했다. 시청자 동작에 예쁜 찍는 것이 있어요. 첫 승을 거둔 2조 1위로 당당히 올라선 대한민국. 이제 월드컵 원정 첫 16강 진출의 고지가 보이기 시작해. 강력한 아르헨티나 세계 최대의 공격수 메시를 조치로 한 아르헨티나는 뛰어난 경기와 스피드를 자랑하고 있다 박자 앉혀서 왼발 슛! 노련하게 빼냈습니다 결코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지만 지금의 우리 태국 전사들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신용 선수가 3골 넣고요 박준호 선수가 2골 넣어서 우리가 무조건 5대1 이깁니다 아르헨티나 저 전혀 무시했고요 처음 월드컵인데 상당히 공격포인트 보니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는 제 게임마다 좀 더 힘을 더해서 꼭 16강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원정 첫 16강의 꿈이 남아공 월드컵에서 꼭 재현되길 바라며 아르헨티나전에서도 멋진 승부를 기대해본다. 태극전사 파이팅! 아 정말 급했었어요. 아 너무나도 세계가 깜짝 놀랐고요. 아 유로 2004 챔피언이 그리스를 상대로 2대0. 아르헨티나 한국밖에 없는데 우리가 2대0. 예, 이 정도면 뭐 16강 문제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B조 1위입니다. 네. 1등으로 16강에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또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네, 태극전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가고요. 또 오늘도 최선을 다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또 우리는 그라운드에서 뛰는 11명의 선수뿐만이 아니라 12번째 선수 전사가 5천만 명이나 있잖아요. 힘이 더해진다면 오늘 반드시 승리의 결승을 위한 화제인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5천만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끝까지 태극전사들의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하며 더욱더 뜨겁게 응원의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태극전사 파이팅! 파이팅!